네, 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은요, 판교 예스 의원의 김원경 원장님과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거북목 증후군, 좀 많이 들어본 질환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질환일까요? 거북처럼 우리가 목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뺀 상태를 거북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목이 아프다든지 어깨가 결림 현상이 있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갖다가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거북이처럼 그렇죠. 목이 쭉 빠지는 현상. 그러면 또 보기에도 안 좋지만 통증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북목 증후군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나요? 얼마나 많으세요? 제가 이 통증을 한 지가 한 2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환자의 한 30%는 거북목 증후군에 해당되는 환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북목 증후군이 많이 생기는 사람의 특징이 좀 따로 있나요? 목이나 어깨 근육이 좀 약한 사람이거나 이제 장시간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치거나 스마트폰을 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목을 앞으로 이렇게 쭉 숙이면서 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많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북목 증후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시 그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그 외이도 구멍이 귓구멍이 있어요. 귓구멍하고 어깨에 그뼈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뼈를 선을 걷을 때그 선상에 있어야 돼요. 저 어때요? 근데 지금 선상이 목이 약간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긴장하고 약간 있는데 이렇게 되셔야 돼. 안으로. 이렇게요? 그렇죠. 이게 이제 편한 자세예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잘못된 자세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의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못된 자세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요, 어떤 증상이 발생할까요? 얼마나 아프고 좀 어떤 통증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거북목이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경추가 굉장히 무리를 받게 되는데 특히 이제 경추에 있는 그 후방 관절이라고 있어요.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이제 관절이 있습니다. 그 관절이 약간 틀어집니다. 관절의 기능은 원래 움직여야 되는데 틀어지면 안 움직여요. 그러면 그 관절 옆에 경추 신경이나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을 계속 끊임없이 자극을 하거든요. 근데 요 척추 신경이 근육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긴장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두통, 편두통, 그다음에 뒷골댕기, 경추 관절이 틀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안구통, 눈도 아프고 안면통, 그다음에 악관절 이상도 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그다음에 혓바닥도 약간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화끈거리는 느낌 그런 거, 이비인후과 가서도 이상이 없는 거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목이나 어깨, 날개뼈 통증, 회전근개 염증도 잘 생기고, 테니스 엘보, 그다음에 뭐 골프 엘보라든지, 그다음에 손바닥 건초염, 건초염. 그다음에 손절임 같은 거. 이런 게 많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증상을 유발하는 게 맞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이네요. 저도 여기 어깨 쪽지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대부분이 경추에서 오는 겁니다. 거북목 때문에 경추 관절이 틀어지면서 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은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은요, 거북목 증후군의 개념과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증상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치료법을 알아야겠죠? 2편에서는요, 우리 선생님께서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습니다. 판교 예스 의원의 김원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